그래서 이제 경기예고 재연작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.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죠. 지금 보면 너무 재밌어요. 이제 지금 막 그 칼로 막 열심히 좀 파고 있고, 옆에서는 좀 얘를 좀 이렇게 뭐 고정을 하고 있다거나 열심히 파고 있고, 그 옆에 이제 다른 이제 도구들도 있고요. 이거를 이제 열심히 판 그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고, 떨어졌고, 뒤에도 있고, 막 뒤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고, 이제 아직 파지 않은 막 목판도 있고, 뭐 책상 끝나는 것도 이제 그리고, 옆에도 또 이제 좀 하나하나 이 외곽의 그 아웃라인의 변화라든가, 이런 것도 보시면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좀 그린 게 보이죠.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너무 재밌죠. 여기가 지금 막 손이랑 지금 이 조각칼을 잡고 있는 여기 포인트를 정말 막 조여가지고 막 엄청 재밌게 그리고, 이게 이제 이 손보다는 뒤에 있는 목판이 훨씬 뒤에 있잖아요. 이쪽 뒤쪽으로 갔을 땐 윤곽을 너무 살리지 않아서 손과 이제 목판과의 어떤 그 거리감을, 원근을 좀 잘 표현을 하고, 손에서도 막 톤의 변화나 막 이런 것도 엄청 열심히 그려서,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야, 여기를 봐주세요 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이 이제 다른 여기뿐만 아니고 주변 상황까지도 너무 재미있게 잘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림이어서, 본 순간 우와 이렇게 좀 저는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너무 재미있게 잘 그렸다,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하지만 목판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형식이기 때문에 글자나 로고가 좌우 반전이 되어야 하는데, 그걸 표현한 학생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이 두 번째 그림인데요. 이 그림도 앞에 그림보다는 주변 상황들이 엄청 복잡하게 그리진 않았는데, 좀 크고 시원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줘서 보는데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지금 손이랑 이 조각칼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재미있게 잘 그려준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손에서 잡고 있고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뒤쪽으로 가는 이 조각칼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재미있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. 뭔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는 그 각도 설정이라든가, 그래서 이제 화면에 좀 깊이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. 목판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 결이 막 이렇게 생겼죠. 막 이렇게 결이 생기고 여기서 좀 파고 있고, 이런 이제 이 나무의 표현 자체가 워낙 이제 화려하게 좀 잘 표현이 돼서 좀 재미있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변 상황들도 좀 자연스럽게 이제 앞부터 그리고 중간 좀 뒤까지의 어떤 공간이 이런 거 이제 물체를 하나 둠으로써 이제 화면에 깊이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하게 되게 잘 활용을 한 것 같고, 일단 여기가 너무 잘 지금 조각칼과 엄지손가락을 너무 잘 그려줘서 화면에서 이제 충분히 볼거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이 목판의 크기가 실제로는 15 곱하기 15 곱하기 3인데 좀 크게 그렸죠. 그러니까 실제 주어진 조건보다는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, 그래도 좀 재미있어 보여서 크게 그렇게 감점 요소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. 이 친구도 이제 손이랑 이런 조각칼과 요 로고들이랑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줬고요. 주제부에서 확실하게 좀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, 아무래도 이제 주제부를 좀 특징을 잡을 때 그 물체들 간의 어떤 기울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겹치게 되면 윤곽의 변화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극적인 느낌이 좀 안 일어나서 조금 재미가 반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조각칼이 너무 이런 라인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파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들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쉽지 않나? 목판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동적인 상황이 조금 안 느껴져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얘를 팠으면 주변에 뭐 이렇게 조각들도 좀 나와 있고 뭔가 해야 되는데, 약간 너무 이렇게 손 조각칼, 목판, 손 조각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그게 좀 아쉽지 않나.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복잡하게 좀 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더 이제 이런 좋은 표현력이 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
이 친구도 이제 주제부를 굉장히 좀 재밌게 잘 그려줬네요. 그래서 손이랑 지금 조각화를 잡고 있는 부상들을 좀 잘 그려줬고,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좋은데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진짜로 나무를 팠을 때 생기는 이런 모양들이나 요 부분의 이제 표현들이 되게 좋게 느껴지고요. 이제 손이 엄청나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이제 손톱이라든지 관절 자리라든지 이런 데들을 조금씩 더 강조를 해준 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시선을 좀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강한 톤이 있다가 조금 밝았다가 다시 살짝 강한 톤들이 있었다가 다시 바닥이 밝았다가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물체들에서 색깔이 나와서 이게 이제 화면을 좀 구도를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톤의 그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한쪽에 너무 톤이 다 몰려 있게 되면 그런 이제 밸런스가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적절하게 좀 잘 사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잘하셨어요. 이 친구는 지금 손이랑 조각칼이랑 이제 잡고 있는 이 포즈를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했죠. 그리고 이제 이쪽 손으로는 목판을 잡고 있는 상황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좀 조각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을 그렸는데, 조금 이런 상황을 좀 표현을 할 때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손이 나왔을 때는 손의 이제 관절이 굉장히 좀 손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손의 어떤 포즈를 정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손의 포즈를 잘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잘못하면 되게 좀 억지스럽고 과장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제 수위를 좀 잘 조절을 해서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 만약 더 심하게 좀 너무 과장되게 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어쨌든 이제 외곽의 어떤 실루엣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을 굉장히 잘 보여줘서 좀 재미있게 좀 나왔던 것 같고, 나무 이제 목판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잘 하셨어요. 자, 여기까지 저는 2022학년도 합격자 재연작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.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험을 충분히 많이 보고 어떤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걸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잘 모르고 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슨 학과 시험에서도 이제 내가 잘 실수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오답노트를 적으면서 그 실수를 좀 줄여나가야지 점수가 오르잖아요.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미술 같은 경우도 학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좀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좋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, 어떤 친구들은 그 부분은 약하지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마다 대상을 봤을 때 뭐 형태에서 특별하게 항상 틀리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톤을 다른 사람들보다 톤의 어떤 대비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약하게 잡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저희 같은 이제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눈으로 보는 그 객관성들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으니 그거를 좀 주의하면서 그려라, 이렇게 좀 사실은 이제 교정을 좀 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. 지금 보면 시간 안에 어떻게 완성을 하냐, 3시간 반 안에 어떻게 그림을 완성을 하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거는 중3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?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할 것. 그림을 진행되는 어떤 순서라든가 과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림이 아무리 부분적으로 잘 그렸다 하더라도 완성이 안 돼요. 그래서 전체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내년에 이제 좋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엔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